여러분, 오늘은 11월 23일 대개봉을 앞두고 있는 저의 첫 디즈니 영화 스트레인지 월드의 직원 시사회와 네파리를 한 날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, 여러분. 시사회 장소가 제가 정말 꼭 한 번은 방문해 보고 싶었던 곳이었어요. 제가 그렇게 방문해 보고 싶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요. 그곳은 바로 BTS의 블랙스완 무비를 촬영했던 The Los Angeles Theater였습니다. 사실 BTS의 블랙스완 무비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한 번은 생눈으로 꼭 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. 그래도 영화인으로서 이쪽 일을 해온 지 20년째라서요. LA 지역 영화관, 특히나 오래된 역사적인 영화관은 거의 다 방문해왔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여기도 꼭 한 번은 와보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이곳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곳이라서요. 실제로 와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. 이 극장은 1994년 이후로는 일반 대중에게 문을 닫았고요. 시에서 특별한 행사만을 허가해주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스트레인지 월드 시사회 덕분에 이곳에 드디어 와보게 되었습니다. 1930년 말과 1931년 초에 건설된 이 극장은 바로코 양식의 인테리어가 특징이며 BTS의 블랙스완 무비에서 보셨던 것 같이 웅장한 중앙계단과 금색 브로케이드 커튼이 분위기를 압도하더라고요. 이곳은 LA에서 가장 호화로운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. 여기 인테리어는 베르사유의 거울의 방을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웅장한 계단의 꼭대기에는 수정 분수대가 있고요. 아래층에는 레스토랑과 연회장이 있었습니다. 아무튼 2022년 저를 아주 열심히 바쁘게 살게 한 영화 스트레인지 월드 덕분에 이 아름다운 곳을 눈에 가득 담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. 여러분, 저의 애정과 열정을 갈아 만든 디즈니의 새로운 영화 스트레인지 월드가 11월 23일 개봉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